이승만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훈의 역사비평, 오늘의 주제는 건국과 정부 수립은 다른가라는 것입니다. 다 잘 아시는 대로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1919년에 건국되었다고 주장하시면서 내년을 건국 100주년이라, 그래서 건국 100주년을 위한 기념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역사비평 시간에서 말씀드린 대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난 이후 매 10년마다 정부 수립 또는 건국을 기념하는 그 기억과 행사는 하나의 전통으로서 면면하게 계승되어 왔습니다.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정부 수립을 했지만 민간의 언론은 그것을 건국이라고 표현을 하는 전통은 최근까지도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10년 전에 그 건국의 기억이 분열을 했습니다. 2008년도 정부가 건국 60주년 기념 행사를 할 때 당시의 야당이 경축식에 불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효창공원에 있는 김구구 선생의 묘소에 가서 기념식을 하고 있는 그와 같은 그 모습입니다. 한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자국의 건국의 역사를 둘러싸고 이와 같이 공결의에 기억이 분열하는 장면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정부가 정부 수립 내지 건국 기념 행사를 할 때 이 일을 야당이 이 일을 제거하거나 더구나 경축식에 불참하는 그러한 일종의 불상사는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이르러 대한민국은 그의 건국사를 둘러싸고 공식적으로 정치권이 분열했다라고 보겠습니다. 저는 한 나라의 건국사에 관한 정치적 기억이 이렇게 분열할 때 그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 그 후과가 어떠할까 심히 걱정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대한민국은 건국 자체부터 뭔가 확고부동한 건국 세력이 있어서 그의 건국의 기억을 보다듬어오지 못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헌법 전문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 텐데요. 하여튼 한 나라가 건국을 기억을 둘러싸고 분열했다는 거,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 지금이라도 좀 공개적이고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토론을 통해서 이 문제를 수습해갈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급기야 야당은 건국 60주년을 부정한 이후에 당 강령에다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2011년부터 14년까지 존속한 당시에 주류 야당인 민주통합당은 강령 제1조에서 우리는 항일 독립정신의 애국 애족정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정신, 뭐 4.19 혁명, 부마민주항쟁 뭐 등등을 계승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야당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건국을 당 강령으로 공식화했습니다. 현재의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건국이란 말은 뺐지만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적 법통을 계승한다 이렇게 표현을 순화시켰지만은 내용은 사실상 동일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에 그것을 국가의 공식 기억으로 성격화하기 위한 그와 같은 작업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절규하는 말이 19년에 건국이 이루어졌고 48년에는 정부 수립이다, 낮은 수준의 하나의 정부라는 결사체가 조직되었을 뿐이다, 나라는 세워졌고 정부가 뒤늦게 세워졌다 하는 이제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와 같은 이야기가 논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타당한가 하는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은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그 장면 사진입니다.
그 전에 3개월 전부터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다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5월 10일 날 총선거가 있었고요. 5월 30일 날 재원의회가 있었고, 헌법이 공포되고 초대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그리고 사법부와 행정부 구성을 완료하는 것이 8월 4일입니다. 자, 이제 독립할 준비가 되었다. 이렇게 해서 당시 48도선 이남 남한을 통치하고 있는 미군정, 그 미군정을 승립시킨 미국에 대해서 우리 독립하겠습니다라고 통보를 하는 것이 8월 6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좋다 이렇게 해서 8월 13일 날 미국의 최고 한국 주재 미국 최고 대표부를 대표 외교관을 한국에 파견을 하죠. 그렇게 해서 드디어 이틀 뒤에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를 가 수립했음을 선포하는 기념식이 사진처럼 열리는데, 저 위에 걸린 플라카드를 보면은 과연 대한민국 정부 수립 국민 축하식 이렇게 플라카드가 걸려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 자료를 보면요, 이건 동일 같은 날이 광화문에 세워진 경축 아치인데요, 경축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어로 보면은 그 밑에 영어가 지금 자막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Long live the Republic of Korea. 영어로 번역하면 대한민국이여 영원하라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성립했다는 것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성립했다는 것은 동어 반복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이 이승만 박사나 김구성 선생이나 다 기회 있을 때마다 국제회의에 쫓아다니면서 우리 좀 참가시키 주시오. 우리 임시정부를 승인해 주세요. 나라를 독립시켜 달라는 것이 우리 정부를 승인해 달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정부가 합법적인 정부다. 합법적인 자격을 갖추고 있으니까 국제회의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 우리에게 발언권을 달라. 제발 우리 임시정부를 승인해 주세요. 네. 독립운동이라는 게 임시정부 승인을 액을 하면서 다니는 그와 같은 과정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합법성을 국제사회에서 취득하려고 하는 노력이죠. 정부를 수립해서 그 합법성을 인정받는 것과 한 나라가 독립한다는 것이 구분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드디어 대한민국이 독립을 선포하고 나서 그넉달 뒤에 다잘 아시는 대로 유엔 총회가 열렸습니다. 이 유엔 총회는 대한민국 정부를 승인을 하죠. 그렇게 제가 급하게 읽어드리면은 유엔 임시위원단의 보고에 언급된 어려움 때문에 47년 11일 14일에 결의에 열거된 목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특히 한국의 통일이 아직 성취도 못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첫째, 임시위원단의 보고서의 결론을 승인한다. 보고서가를 채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근거해서 결정을 디클레어 세 가지를 선언합니다. 임시위원단이 선거를 감시하고 자문할 수 있었으며, 모든 한국인의 압도적 다수가 살고 있는 한국의 그 부분에 대해 효과적인 통제권과 관할권을 갖는 합법적인 정부가 수립되었다는 것. 합법적인 정부가 수립되었다는 것. 두 번째, 이 정부는 유권자들의 자유의사에 기초한 유효한 표현이며,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 감시하였던 선거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 세 번째는 그러한 정부는 한국에서,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는 것. 요세 가지를 선언을 하죠. 다시 말해서 한 나라를 승인한다는 것은 그 정부의 합법성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합법성은 어디에 있느냐? 그 주민들의 자유의사가 유효하게 표현된 선거에 기초해 있다는 사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정부가 그 주민을 유효하게 관할하고 사법적인 통제를 하고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확인이 될때 합법적인 정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국제 정치, 국제 사회에 있어서 어떤 국제 정치의 실정법적인 어떤 그 논리에 따라서 독립을 승인한다는 것은 정부의 합법성을 승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사진대로 1945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 했던 것입니다. 정부 수립의 의미가 그러한 국제 정치학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제가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나라는 이미 세워졌고 하나의
결사체로서 낮은 수준의 정부가 뒤늦게 29년 뒤에 세워졌다. 이런 논리는 성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정치학, 국제정치학의 논리가 또는 헌법학의 논리가 어떻게 성립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건국과 정부 수립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정치학자들, 특히 일부 정치학자들이 이런 주장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그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저는 정치학자가 아니지만, 경제학자지만, 경제사를 연구하는 사람이지만 하나의 지식인으로서 그 점을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당시 우리 한국인들이 건국이란 말을 쓰지 않았느냐? 건국이란 말을 몰랐느냐? 우리가 아직도 건국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소원은 건국이다. 그걸 아직 몰랐느냐? 우리는 이미 건국했다고 그렇게 누가 주장을 했느냐 말이죠. 그런 문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보여드리는 이 화면은요, 1941년 11월 달에 중경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발표한 건국 강령입니다. 건국 강령은 크게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하나는 복국이고 하나는 건국입니다. 복국은 제1, 2, 3기가 있어요. 제1기는 독립을 선포하고 임시정부를 구성한다. 요게 당시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가 놓인 실정입니다. 제2기는 일부의 국토를 수복하고 당정군이 국내에 진입하는 단계예요. 제3기는 적으로부터 국토와 인민을 완전히 탈취하는 단계. 근데 요 복국기의 단계는 국가 주권은 광복운동자에게 있다. 그러니까 광복운동자의 복국을 위한 결사체, 단체가 임시정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임시정부를 두고 우리가 건국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 당시에 아무도 없었어요. 건국은 복국 다음에 이루어질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밑을 보면요. 이 건국도 완전히 이제 적을 물리치고 국토와 인민을 회복한 이후에 제1, 2, 3기 중앙정부와 중앙의회를 정식으로 성립시키고 두 번째는 임시정부가 추구한 삼균 제도에 따라서 헌법을 제정하고 토지와 생산시설을 국유화하고 그리고 보통선거제를 실시하고 세 번째는 정부의 여러 가지 시설과 기구들이 설치가 되어서 예정한 계획이 과반이 성립한 보통 건국 이후에 한 10년 세월이 걸리겠죠. 그 단계에 되어야 건국이 완성되었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이 건국 강령이었고 임시정부가 발표한 건국 강령은 임시정부가 기국한 이후에 신문에 널리 소개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해방 이후에는요, 활발한 건국의 담론이 펼쳐졌습니다. 다 잘 아시다시피 여운형 씨는 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해서 조선총독부가 물러간 뒤에 전국의 치안을 몇 개월간 요요하게 담당을 했습니다. 중국에서 돌아온 임시정부는요, 우리는 건국의 공구다 그랬어요. 우리는 앞으로 이루어질 건국 사업을 담당할 하나의 도구다. 건국의 공구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요 임시정부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46년 3월 이후가 되면 사실상 해체가 되고 임시정부 요인들은 각계 행동을 합니다. 김구성생은 건국 실천원 양성소를 설치했어요. 임시정부의 이시영 씨는 나중에 부통령 하시는 분이라면 3.1 건국 동지회를 발족을 했습니다. 미 군정의 군정 장관을 역임한 안재홍 씨는 47년 3월 3.1절 경축식에 나가서 축사를 하기를 3.1 정신으로 자주 건국 성취하자 그랬어요. 이외에 이게 정부의 당시 정치가들의 공식적인 어떤 건국 담론이라면 일반 민간에서는 자발적으로 거리 청소를 하기 위한 조선건국청년회가 결성되기도 하고 생필품 보급을 위한 배급을 위한 건국산업동맹이 결성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국민들에게 건국대열에 참여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슬로건들이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만들어져서 배포가 되었습니다. 건국 세무주보가 발행되어가지고 납세는 건국의 힘이다 해서 성실납세의 의무를 환기시키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는 각종 금융기관은 건국저축운동을 재창을 하면서 저축 없이 건국 없다 그랬습니다. 미군적 광목국에서는 건국의 토대는 발명이요. 위생화학연구소는 건국은 실험실부터.
더구나 건국의 일성에서 공산 세력과 격렬하게 물리적 충돌을 벌이고 그들을 지나보고 있던 경찰들은 우리는 건국의 초석이 되겠다. 우리의 활동은 건국 치안을 이루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자, 각 지방 곳곳에서는 또 그와 같은 건국 자치위원회가 결성이 되어 가지고 건국 사업 추진비를 거둬서 동해라든가 소방단이라든가 자경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자치 활동에 쓰기도 했던 것입니다. 48년 8월 15일 그날 그 정부 수립이 공식적으로 선포되는 날 어떤 일이 있었느냐? 동아일보는 완전 독립을 만방에 선포했다. 완전 독립을 만방에 선포했다. 해방 4년 자주 독립의 완전 달성에 정부와 국민은 일체가 되라. 이렇게 해서 했으며, 일반 민간에서는요, 제가 그 충청도, 충주에 사는 김인수라는 전통 양반이 쓴그 취재 일기라는 그 일기를 분석한 적이 있는데요. 그 일기를 보면은, 그날 이와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남조선 건국 독립식이 거행되어 사람들이 만세를 부르고 농악을 울리며 춤을 추고 술을 마셨다. 남선 도처에 오늘처럼 놀지 않는 곳이 어디 있으랴? 그랬어요. 이분은 전통유생으로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몰랐습니다. 여전히 남조선 그랬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1962년에 까지 일기가 지속되는데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나오지 않습니다. 농촌의 전통적인 삶의 질서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남조선 건국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어쨌든 남조선 건국 독립 축하가 그날 성대하게 열려서 면민들이 면에 있는 그저 국민학교 운동장에 모여서 꽹과리를 치고 농악을 울리고 그리고 소를 잡고 돼지를 잡고 축하를 해서 무려 한 일주일간 그와 같은 경축식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의 양반들의 일기를 제가 검토한 적이 있는데요. 공산 세력의 저항이 심했던 곳에서는 축하식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두 달, 석달 뒤에 가서, 열립니다. 이런 걸 봐서 우리의 건국 과정 자체가 전 국민 100%가 흔쾌히 참여한 그와 같은 과정은 아니었고, 특히 공산 세력의 지배력이 강한 곳에서는 상당한 저항과 그에 따른 희생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국가란 것은 하나의 정당한 이념의 결정체입니다. 그 이념에 찬성하지 않는 사람은 그 건국 과정에 저항을 하거나 비협조적이 되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건국은 그와 같은 이념의 갈등 속에 태어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에 만약에 건국 세력이 보다 강력하고 잘 조직되어 있었더라면 그 건국 기억은 흔들림 없이 지금까지 쭉 이어져 내려왔을 겁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 저항한 세력들은 여전히 강한 세를 이루고 면면이 그 기억을, 저항의 기억을 전승해 오는 가운데 드디어 60년이 되어 가지고 정부가 건국 60주년을 기념하고자 했을 때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공식적으로 저항을 하기 시작했으며 드디어 야당이 그에 강령해서 48년 건국을 부정하는 이와 같은 사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쨌든 1948년 8월 15일 그날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남조선 건국 독립을 축하하면서 축제를 벌렸던 그와 같은 흥겨운 사건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48년 8월 15일 건국 독립 정부 수립 이후에 정부는 건국에 관한 각종 기억을 공식적으로 여러 가지 상징으로 그것을 제정을 했습니다. 보여드리는 이 화면은요, 이 왼쪽에 있는 것은 건국 공채입니다. 당시 정부는 너무나 빈약한 경제 사정으로 인해서 재정 자립도가 한 20, 3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70%는 원조나 기속 재산을 불화한 수입이나 또는 통화 정발로 이루어졌어요. 그 통화 정발로 그런 가운데 정부의 중요한 재정 수입이 하나가 건국 공채 발행입니다. 이 건국 공채 발행은 1960년대 초까지 이루어져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 건국공채. 건국공채는 건국을 기념해서 빈약한 나라 살림을 도우기 위해서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저축을 동원하자.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옆에 있는 것은 건국일로입니다. 우리나라 공군이 만든 최초의 비행기예요. 국민 성금으로 비행기를 뭐, 자, 하나 구하자.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쌈짓돈을 내가지고 비행기를 하나 마련한 것이 건국일로입니다. 그 사진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건국호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국일호기. 예? 건국일호기. 당시 사람들에게 건국이란 것은 새로운 나라가 출발했다는 것을 상징하는 하나의 민간이 즐겨 수용하고 참여한 하나의 새로운 담론이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면요. 1949년에 정부는 건국훈장을 제정합니다. 건국훈장은 다섯 가지 등급이 있어요. 최고 등급이 대한민국장입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장이 있고요. 등등 다섯 등급이 있어가지고 독립운동에 공로가 많은 사람들에게 수여했습니다. 왜? 이제 건국을 했으니까 그들의 공로를 치하한다. 건국훈장령이 만들어졌는데 건국이 안 이루어졌다고요? 독립운동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공로를 치하한 것은 바로 건국을 위한 그들의 노력이 공로가 치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도 이 건국훈장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에게도 건국훈장을 수여했어요. 그분이 우리나라 독립운동한 그 저 뭡니까? 1919년에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뭐 그렇게 공로가 있는 분입니까? 48년 8월 15일에 건국의 공로가 크기 때문에 그분한테 그렇게 정부가 수여한 것이죠. 그 옆에 제가 다시 한번 사진을 보여드린 건 건국대학입니다. 1958년에 건국대학이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건국이라는 것은 정부 수립 이후에도 민간이 즐겨 수용하고 함께 참여한 이제 새 나라가 시작되었다. 이제 우리가 새 나라를 만들어 가자 하는 그와 같은 하나의 민간이 수용하고 즐겨 생산하고 있던 그와 같은 담론이었습니다. 저 같은 그 저 연배 사람들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 나라의 어린이였어요. 그 당시 라디오에서 새 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일어납니다 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고 세수하고 학교 가는 거, 그 새 나라의 어린이의 그 저 밝은 진취적인 기상이라 그랬어요. 그 노래 아직도 저 잘 알고 있습니다. 요 사이 그 노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들은 새 나라의 어린이로 컸습니다. 제가 51년생인데요. 예, 어릴 때부터 새 나라의 어린이는 자기 일을 제가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새 나라의 어린입니다. 이와 같은 어떤 그 건국의 기억이, 새 나라가 세워진 기억이 만들어지고 널리 유포되고 또 각종 어떤 상징으로서 국가적 상징으로 개발되고 보급되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건국 자체는 공산주의 세력들을 중심으로 한 저항 세력의 큰 어떤 그 도전을 계속적으로 맞아오는 가운데 건국의 기억이 약화되고 변질이 되고 했습니다. 그 과정을 제대로 간수하지 못했다는 것, 관리하지 못했다는 것. 그 나머지 드디어 건국 60주년에 이르러서 정치권의 건국에 관한 기억이 공식적으로 분열을 하고, 그리고 야당이 1919년 건국을 공식화하고, 이제 그들이 집권화하니까 48년 건국을 공식적으로 부정하고, 그건 일개 사단법인이 성립한 것이라는 수준으로 그 격을 낮추는 가운데 1919년 건국설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건국과 정부 수립은 과연 다른가라는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결코 다르지 않다. 특히 국제정치에서 이 두 사건은 동일 수준에서 이해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은 그
그에 충실한 논리적인 어떤 국제정치적 행위였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끝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